방이 조금 많을 것 같은데? 이 맵 중간부터 설치해서 X맵 열고 시도했는데 먼저 클리어함 크크. 축하드립니다. 누가 그러더라, 왕돈에 나오면 멈추고 치킨 먹는다고. 귀신 같다. 오늘은 달라. 어제 내가 아니야. 케케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먹어볼까? DLC 그거 금방 깨겠구만 뭘. 한 입만 주세요. 김도님 아까 솔디키 하나 줘. 치킨 맛있겠다. 아이언드 중이라서 못 먹는데 여름엔 살 빼야 함요. 치킨 이름 좀 말씀해 주세요. 당신들이 꿀맛. 처갓집 청양 김도형 양념이요. 사실 일부러 해서 밴을 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지? 청양. 근데 이게 매운맛을 매운맛을 어떻게 냈냐면 나를 앞에 두고도 그 신경한 청양고추 가루를 그 씨 가루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뿌렸어요 위에다가. 그래서 엄청 맵진 않아요. 매콤해 그냥. 감당할 만해. 그리고 아까 거여동 추루감별사 김커비님 22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맛있어. 그 DLC의 치킨이 입에 넘어갑니까? 꿀맛! 아 좋다! 내일이 소닉 생일이라 소닉티 입으셨나요? 아 그래요? 아 내일은 오후에 LOL 듀오가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깨도 투수들이 수개하는 게 애기에게 오냐오냐 잘한다 하는 것 같아. 거여동 게임장인 이태끼님 감사합니다. 남정이라 이 말이야. 이거 뭐냐면 설마 상대분은 국게입니까? 청양산 고추 양념 치킨? 이라고 써있는데? 입은 견딜 수 있겠지! 하지만 과연 너의 위는 항문은? 나도 형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못겠던 라우르 환상체 도전했는데 결국 못겠어. 아 언젠가 깰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매콤하긴 해. 근데 막 엄청 맵진 않아요. 형 어제 침착맨이랑 통화하는데 즐거워 보이더라 호행. 감사합니다. 형! 라이엇에서 스킨 낼 걸 예고했는데 케인 있어. 그녀 케인 스킨 나온다고? 그만. 어제 그래서 내가 호잉 이랬더니 커비도 옆에서 야옹 이러더라고요.
매콤하네. 아, 네, 트랑 제르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 형 때문에 방금 치킨 시켜버렸어. 이거 다 먹기 전까진 헬테이커 깰 수 있지? 형! 편입하기 전에 다녔던 전문대에서 만든 영상 보니까 손발이 오그라들어. 그래도 지금은 나아졌잖아. 형! 요즘 왜 합방 자수해? 형 인싸였어. 우리 기만하는 거야. 아싸 슬픔어. 딱히 뭐 특별한 합방이라기보다는 이제 LOL을 같이 하는 거죠. 뭔가 이제 고통을 서로 나누고 행복을 같이 좀 나누는, 고통과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런 약간 내가 하는 듀오는 그런 거지. 과연? 날 감당할 수 있겠어? 어? 날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시험 같은 느낌. 오늘 헬테이커 다 깨고 방종인가요? 에너지 드링크 사올지 말지 정해야 해서. 네,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요. 이거 먹고 헬테이커 깨고 방종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일 거의 9시간 연속 방송이 있기 때문에 노방종 선언! 군! 아, 이거 매콤하네. 응? 매콤해. 아, 네, 홍라민고님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나와 같이 아이언 리거 노래 부를래? 아, 네, 이응이님 감사합니다. 형! 그럼 지금 치킨 시키면 될까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고통받는 걸 우린 보통 민폐라고 불러. 아, 네, 묶음님 감사합니다. 똑바로 말해주세요. 헬테이커한테 깨지고 방종이죠. 이야 형, 드디어 0시간 방송을 하는구나. 내일 3시까지 못해서 병건이랑 같이 머리 싸매는 걸로 오프닝 맞죠? 아, 매콤해. 설마 내일 복벌 파트너가 100만 유튜버 침착맨인가요? 몬스터 에너지 화이트 2개 간다! 100만 됐어요? 야, 100만 유튜버. 와, 이거 불리야, 나 이제 이거. 100만 유튜버 아는 사람이다. 이 치킨은 꽤 매콤하군요. 하지만 실버 쓰레기들에게 고통받는 정착민들이. 야, 경축할 일이구만. 아니야, 나 원래도 100만 유튜브 알던 사람이 있었어.
자를 물론 막 엄청 막 잘 아는 알지는 못하지만 전에 승우 아빠님하고 같이 게임했잖아. 난만 정벌하던데 형은 북벌이야. 조바랑 싸우자. 어 매콤해. 아 근데 이거 엄청 매운데? 생각보다 매워. 라디오로 듣는데 소리랑 소용여 하는 소리 너무 야해. 100만 기념 먹어는 드립니다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감사합니다. 내일 북벌은 무수한 부패와 떨어지는 피지컬 그리고 무작위 토일의 시주가. 야 근데 그 아 매워. 그 접종 예방접종 맞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다섯 명 모일 수 있나? 안 되겠지? 되나? 7월부터 풀려? 어 그래? 그럼 7월부터 6명 제한 인원 풀린다고. 스포 내일 김도는 마속이 될 예정. 지방은 완화? 7월부터? 아무튼 뭐 이 먹어는 드립니다. 원래 멤버가 북벌 다섯 명이죠. 예정이신가요? 그래서 5인 이상 가능하게 되면 서울에서 그때 이제 먹어는 드립니다 할 수 있으면 생각해 봐야지 이제. 사실 이게 되게 많이 미뤄진 거라. 원래 하려고 했는데 아 근데 6인 이상으로 해야겠다. 원래 그때 모이기로 한 게 어? 6명이었거든. 그럼 6인 이상 가능할 때 한번 모셔야겠다 사람들을. 아 네 포로로카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무튼 서울에서 6인 이상 가능한 시점이 되면은 7월부터 백신 2차 접종 완료되면 접종자는 모임수에서 카운트 안 돼? 아 그것도 좀 정확히 알아보고 정확히 알아보고 이제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뭐 사람들을 모아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확실한지 다 알아보고 이제 다 확실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 이제 일단 저는 얀센을 맞았으니까. 다른 사람 모두가 맞으면 나는 안 맞아도 되는 거 아닐까? 너무 무서워. 감사합니다. 후보에서 접종자 증명서 나와? 난 화이자 맞고 왔는데 아직도 안 따와. 네 저는 받았어요. 아직도 안 줬다고? 김도님 요새 히오스가 참 재밌더라고요 혹시. 죄송합니다. 저 화이자 맞고 와이파이 나오는 대신 17세 여고생장 됐는데 어떡하요? 왜 여고생장이 됐어요? 왜? 고자 된 거 아니고 어떻게 된 거야?
나도 얀센 맞은 지 이제 12일 정도 되는데 맞은 날 바로 앱에 인증되더라. 저도 바로 뜨던데요. 백신을 맞고 와이파이가 뜨면 너도 이제 뉴타입이야. 아 이거 엄청 맵다. 근데 이게 확실한 거는 막 인조적인 매운맛이 아니라 백신 맞으면 종이 증명서 들고 다녀야 하나요? 어플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고추 매운맛 있잖아. 그 매운맛이야. 그 고추 먹어서 매운맛이야. 나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는데 자석 안 붙어서 아쉬웠어. 그건 오히려 다행인 거 아니에요? 안 붙는 게 다행인 거 아닌가? 어 매워. 약간 닭발 매운맛 같기도 하고. 아니다, 닭발보단 좀 안 매운가? 뭐지, 난 6, 10일날 맞고 아직도 안 떠. 이거 알림톡으로 증명이 되나? 그거 인증 안 오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 전화해가지고 김도님 백신 맞으면 초능력 생기는데 당신이 그거 인증 받을 수 없나 X? 한번 물어보세요. 얀센 부작용. 저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봐. 저는 그대로던데 머리가 나진 않더라고요. 어 매콤. 맞아, 얀센 맞은지 2주 됐는데 원래 친구가 없어서 바뀐 게 없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밖에 잘 안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얀센 맞으니까 기분은 좀 홀가분하더라고요. 백신 증명서가 바로 안 뜬다면 접종기관에서 일을 안 합니다. 심적으로 안정된 느낌? 코로나의 그런 공포에서 약간 벗어나서. 그거 전화하면 아마 줄 거야. 요. 아, 네, SSNI658님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하자. 내가 쫄보라서가 아니라 백신 맞으면 어? 5g 터진 데서 좋아했는데 내 폰은 그대로 LTE더라. 네, 만약에 1시까지도 못 깨면 다음으로 미룰게. 왜냐면 내일 합방은 해야지. 나 엄마한테 맞았는데 아직 방에 못 나가겠다. 현황은 안 힘들 것 같아요. 1시까지. 일단 1시까지 해도 내가 만약에 못 깨면 그거는 나중에 이어서 할게. 그때까진 깨겠지. 더추빤! 아, 네, 만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겐 피지컬 주머니뿐만 아니라 뇌지컬 주머니가 배나할게요. 갑자기 백신이 종류에 따라 초인적인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김도특 쫄보다 항상 쫄보다 매번 쫄보였다. 너무 쫄아서 쫄면이랑 착각한다. 솔직히 게임 깨는 건 상관없어. 그냥 형이 고통받는 걸 보고 싶어. 아하, 좋다. 하 진짜 형 중면시킨다. 딱 기다려라. 근데 우리가 이제 초인적인 능력이 생기면 좋겠다고 상상을 하잖아. 아, 나 무슨 능력 있으면 좋을 듯.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딱히 좋은 게 아니야. 아, 네, ITL10967님 2만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려요. 대기업 두 군데 합격하셨다고 합니다. 대기업 두 군데 더 합격했으니 2만원 줘야지. 김도 공부권 꿀맛!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두 군데를 더 합격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 투자 막 뜨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한 군데는 포기해야 되나? 어쨌든 감사합니다. 2만원! 형! 아, 잘 쓰겠습니다. 부장과 입의 브랜드가 키웠었어. 아, 그 중에 한 군데 가는 거야? 와, 능력자네.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그거예요. 그 어중간한 초능력 생기면 그 잡혀가서 해부당해. 응?
좀 제대로 초능력 생기거나 아니면은 안 걸릴만한 능력이 생겨야 돼. 아니면은 무슨 뭐 아예 모든 사람들이 초능력이 생기거나 그 히어로 아카데미아처럼 답을 다 맞출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능력이 다 생겨도 막 이상하지 않은 세계가 되지 않는 이상은 뭐 한두 명만 초능력이 생기면 그 사람들은 잡혀간다고. 어? 연구 대상으로 실험체가 된단 말이야. 항상 건강하게 있어줘서 고마워요. 아니면 감금당하겠지. 위험 그런 분자로 분류돼가지고. 안에 스테이캄다운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1년 구독 고마워요. 좋은 이야기인데 동생이 승과 레이드 하는 거 보다가 김도가 뭐냐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에이제트를 맞았더니 몸무게가 늘어나는 초능력이 생겼어요. 근데 갑자기 또 생각났는데 그때 레이드 한 것도 시작은 그냥 되게 조촐하게 시작했었어요. 그냥 아 우리 침착맨 일반 레이드 가고 싶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 했는데 그 등치가 불어나서 그렇게 된 거야. 그게 갑자기 막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때 나 진짜 심장 막 벌렁벌렁 했잖아. 아 이거 잘 할 수 있을까 막 이랬는데 물론 쫄딱 안 망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 방송 시작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능력 갖고 싶다. 아, 네. 파릇파릇한 뉴비님 감사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거였어요. 뭔가 전문적인 그런 파티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좀 한숨 돌렸던 것 같아. 초능력 내일 기사 식당 반찬 예지. 신호등 몇 초 뒤에 바뀔지 예지. 그런 능력은 괜찮을 것 같아. 속보 도지코인 200선 붕괴. 아 근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진짜 둠스데이 온 거야? 장난 아니네. 비트코인도 지금 어쨌든 너무 많은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 많이 900% 힘든 사람들 있을 텐데 너무 놀리지 마시고. 아이고. 아무튼 너무 많은 손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힘내십시오. 아 근데 이쯤 오면은 진짜 이건 생명의 문제야. 이거 진짜 엄청난 거야. 좀 뭐 살짝 떨어지면 놀리기라도 하지. 이건 놀리기도 좀 그래. 초능력 어딜 가나 내 앉을자리 너무 많이 떨어졌어. 아 네 알보칠링 감사합니다. 사실 프로그래머는 초능력자가 아닐까. 우리 삶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 그냥 정직하게 얼마 사서 이제 꼬를 수도 있는데 이게 그 레버리지라 그러죠. 그 꽃배기로 이제 투자를 한 사람들은 범태기를 쓴단 말이야. 아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막 100배 50배 하는 사람도 있잖아. 엄청 쫄딱 많았네. 아이고 늙고 지친 어르신님 만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유, 치료 잘 받으세요. 얼른 나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참 힘든 병인데 나 내일부터 중증 우울증 믿고 하여튼 힘내세요. 노신병 정신과 입원한다. 화이팅.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코인이 뭐 막 이제 3만 선이 깨진다. 아 3천 선이 깨진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 근데 이게 그 뭐지? 채굴장이 다 닫았다고? 왜 그렇게 된? 그게 무슨 영향을 끼치게? 오히려 채굴장이 닫으면은 지금 있는 코인은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된 거지? 중국에서 강제로 닫았습니다. 아 근데 그게 닫으면 오히려 가치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쓸 데가 없어서 그런가? 아 거래가 막히니까. 아 거래가 막히니까. 그렇구만. 근데 이게 비트는 그렇다 치고 도지는 완전 쫄딱 망했네. 근데 도지가 더 거품이긴 했어. 애초에 스캠이었잖아. 지금 도지 150원이에요? 그러니까 도지는 출시 때부터 이미 스캠으로 출시한 토인이었다고. 얘는 이거는 애초에 그래서 더 피해가 클 것 같아. 와우 또 이제 그래픽카드 가격은 하락할까요? 200개 줬네.
네, 말 어울리지 않을까. 네, 아코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픽카드 가격 지금 뭐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기다리면 그래픽카드 싸게 살 수 있겠지. 돈을 날로 먹고 싶다고요. 최소 10년 동안 주식 공부해야 합니다. 아니 근데 그 내가 전에도 했던 얘기지만 주식으로 조금씩 버는 사람들은 그 이제 치가 너무 많아서 내 병 이름도 그 단타 있잖아. 그거를 조금씩 해가지고 한 달에 막 2-300 이렇게 그냥 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대단한 거래. 애초에 그렇게 꾸준하게 버는 것도.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재능이 있어야 된대. 아, 내 늙고 지친 어르신님 힘내십시오. 파이팅.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직업으로 주식하는 사람들이지. 근데 그것도 힘들. 그것도 한번 크게 잃으면 또 힘들다고 하고. 근데 이게 사람인 이상은 욕심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욕심이 없어. 애초에 기계처럼 하는 건 기계뿐이야. 그래서 힘든 것 같아. 주식을 직업으로 한다는 거는 내 생각에는. 그 어떤 그런 거에 설레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은 설레잖아. 인간 이상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주식을 직업으로 하는 게 위험한 게 그런 거지. 그게 위험한 거지. 아우 매콤해. 아, 어디 내 애완 주식은 잘 있나 볼까? CRSR. 여전히 그 자리에 있구만. 항상 변치 않아서 좋아. 얼마 전에 뭐 36, 40까지 말아올렸다가 다시 30이 됐는데 방송 보면서 버티고 치료됐어. 형 세력들이 들락날락 하더라고. 아, 다행입니다. 네. 마음의 건강이 몸의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코인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 네, 천혜 마음님 고맙습니다. 그렇죠. 주식이랑 코인은 좀 다른 면이 있죠. 주식은 이제 회사가 연계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 카카오 한 달 동안 30% 벌었습니다. 코인 그만두고 올라타십시오. 근데 모르는 거예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 없이 모르는 거야. 너무 힘들어요. 미래를 아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 누구도 모르는 거야. 누구나 위험 부담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 거지. 형! 나스닥은 형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린 거야? 아 그래요? 네 만네님 감사합니다. 형! 아까 주짓수 노장 다녀왔는데 관장님이 너무 무서워 퍼플벨트였어. 디귿디귿. 퍼플벨트는 뭐지? 얼마나 높은 거지? 퍼플벨트. 모르겠으면 그냥 카카오를 주짓수 등급. 카카오는 신입니다. 3년에서 5년 한 사람이 배는 게 퍼플벨트구나. 형! 귀세어 대신 엔비디아 샀으면 지금쯤. 그러니까 블랙이 제일 높은 거고 그 다음이 브라운, 퍼플, 블루, 화이트 이렇게. 아 네, 가느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엔비디아로 한 달에 28% 벌었습니다. 같이 갑시다. 아 그래요. 아 그래 엔비디아나 살걸.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채굴 그래픽 카드로 그림, 영상 작업이나 게임 구매로 경제 활동 되는데 코인은 정말. 야 그 철권도 계급이 요즘 머파리가 되게 많더라.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 LOL처럼. 그래서 최근에 막 스트리머분들 철권 하는 거 가끔씩 이제 구경하고 있으면 재밌더라고요. 저는 물론 하고 싶진 않지만. 나는 예전부터는 알고 있었는데 그 홍우세님이 개고수예요 진짜. 영지정님 4달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홍우세님이 개고수야 철권. 도지 410층입니다. 2024년 화성 갈 때까지 존버합니다. 지금은 의자단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의자단보다 높은 단 뭐였지? 하여튼 거기 있었잖아. 아 지금 또 올라갔나 모르겠네. 아, 네. 허리쿠션님 감사합니다. 그림 그리는데 부드럽고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 광태. 아 택각까지 올라갔었어요? 그 피부 광택이 또 요즘은 또 중요한 부분이지. 파이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냥 이제 최근에 시작한 스트리머 분들이 호무새님한테 도전했다가 이제 바로 불의에 쪼여버리고 이제 다시 안 하더라고요. 완전 자산 김도코인 탑승합니다. 실버 탈출하는 그 날까지. 그 호무새님 철권 고인물이라니까. 두 개 골 뚫려버리고 그냥. 이거요? 이거 처갓집이요. 처갓집. 네이선 김은 그냥 원초적으로 겜 잘하나봐. 철권 콤보 개빨리 배우더라. 철권은 나성님 잘해. 기본적으로 게임을 잘하시는 분이요. 내 코인 수익률 보고서 코인판에 들어온 동기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면 님은 아, 주식 비트코인이 약간 아래에서 타셨고 친구분은 약간 높은 데서 타셨나 보네. 근데 그거 그런 거 있어. 젓가락질이 느려졌어. 김도. 친구끼리는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니야. 나는 도지가 올라가기 전에 탈출. 친구끼리는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진짜 들어간다 그러면은 걔한테 그러세요. 나중에 나 원망하기 없기야. 약속해. 하지만 김도지코인은 오로지 운이다. 네가 너의 판단이야. 원망하지 마. 이러면서 약속 한번 해야 돼. 아, 고맙습니다. 그래. 뭐 추천하고 뭐 그런 것까지인 것 다치고 가장 하리지 말아야 될 거. 마더란테 어? 종목 알려줘서 350만 버셨는데 그... 이거 주셨어. 해체. 해체랑 또 뭐였지? 껄무새. 비코 8천만일 때 어? 엄마의 비코 진입을 어떻게든 저지했어. 그 해체랑 껄무새 그거 하면은 진짜 큰일 나요. 그건 진짜 하면 안 돼. 해체 하면서. 맛있게 먹어요, 김도님. 네, 그때 팔라 했지 하면 막 그러면 바로 큰일나 진짜 싸움나. 아, 네, 호원이님 38개월 구독.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 해체와 그랬대. 가는 건물 수 있을까? 그래, 아, 해체와 그랬지. 아예 못 봐요. 그건 못 봅니다. 난 가끔 우울하면 네이버 종목 토론방에 들어가 개재밌어 형 진짜로 크크크. 아, 저도 옛날에 심심하면 거기 들어가서 많이 구경하고 그랬어요. 거기가 왜 재밌냐면 되게 약간 시장통 같아. 어? 막 바람 잡는 애들이 있어 거기서 막. 응? 아, 이게 쌉니다 싸요 이러면서, 아 지금이 바로 찬스입니다 이러면서 바람 잡는 애들 신나게 바람 잡고 있거든. 돗대기 시장이야 진짜. 그리고 막 서로 막 헐뜯고 놀리고 있는 애들 있고. 철권하니 이번에 대난투에 파지야 나와서 이제 어. 유랑테리랑 셋이서 싸우더라. 참 많은 인간 군상을 볼 수 있지. 아, 네, 감자박대님 감사합니다. 이 주식이 떨어진 게 막 이제 누구 때문이다라고 이제 막 싸움하고 막 그런 어? 종목 토론방은 어설프게 유행하고 막 이러면서 진짜 개꿀 재밈 크크크크. 그 아저씨들이 많으니까 더 웃긴 것 같아요. 나이 지긋한 사람들이 거기서 싸우고 있다고. 올 여름엔 로아 하이퍼 익스프레스나 즐겨야지. 기다려라 발탄. 아, 나 재민이님 감사합니다. 은단대는 안다고? 어우, 그만 먹자. 아, 근데 이렇게, 이렇게 매운데 계속 들어가네 또 이게? 근데 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만 더 먹자, 하나만. 하나만 더 먹어야 돼. 아, 맛있어요. 근데 이게 고추 매운맛이 이게 청양고추를 말려서 갈은 거를 이제 이렇게 뿌렸거든 여기다. 그래서 그 구수한 고추 냄새가 나요. 그 고추 말린 냄새 살짝 나. 여기서. 아, 네, 77년생 성북구 김씨님 감사합니다.
약간 고추 말린 냄새 여기서 향기롭게 나고 있어. 아, 네, KK님 만 원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생일 50분 전. 반년기 누님 생일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내일 3시부터 그 침착맨과 에르 듀오가 있습니다. 뭐 현황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침착맨이 골드를 찍거나 12시가 될 때까지 듀오를 하는 걸로. 뭐 인원이 두 명으로 그냥 갈지 뭐 더 늘어날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일단 해보면서. 컴퓨터 언제쯤 아마 두 명이서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8월이면 컴퓨터요? 출고가까지 떨어질까요? 그러게. 저는 이제 굳이 갈아탈 필요는 없어서 일단 저도 근데 컴퓨터 사긴 사야 돼요. 올해 안에 좀 더 있어 보세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좀 더 있어 보세요. 아니, 아 영태 브론즈 그만해. 응? 나도 알아. 내 970 이제 보내주고 싶어. 자꾸 그렇게 해요. 제보하지 마.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마냥 힘들진 않은 것 같은데. 선임도 그렇고 나름 즐거워하더라고. 아, 여기 브론즈라 스킬 다 맞아준다고. 아니요, 전 철권 안 해요. 저는 철권 안 해서. 근데 그런 고인물의 콤보에 당하다 보면은 하기 싫어질 것 같아. 아니 공중에서 안 내려오잖아. 특히나 벽콤 같이 걸리면은 그냥 한 대 맞으면 죽을 때까지 땅에 발을 못 디디는. 아, 나 그런 게임 못 하겠어. 모르면 맞아야 되는 게임. 내가 거의 마지막으로 했던 격투 게임이 킹오파였을 거야 아마. 그것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냥 가끔 하는 정도였지. 나 킹오파 할 때 캐릭터 뭐 했냐면 켄수. 내 켄수를 왜 좋아했냐면 켄수 서서 짠발 판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오락실에 어중이 떠중이들은 내가 털어먹을 수 있었단 말이야. 켄수의 짠발로. 그래서 켄수를 되게 많이 그러니까 그 중국팀 많이 했지. 아테나 그 할베랑 켄수랑 같이 나오는.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뀌었더라? 그 멤버가 한 명 바뀌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아테나 팀 많이 했어. 아테나도 좀 했지. 그러니까 내가 주로 했던 게 그 아테나 세베키 디아디오 하면 막 날라오는 그 무슨 기술 이름도 모르겠어. 하여튼 사이코 뭐 뭐였는데? 김도 지금도 맞아가면서 게임 하잖아. 피닉스 에로인가? 아니 그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기술 있잖아요. 그 뒹굴 막 소닉처럼 그거 역가드로 얍삽 비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거랑 이제 켄수 짬발이랑 많이 했지. 아, 네, 핀로드님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아, 피닉스 에로 맞나보다. 켄수는 역시 유리와 친구들을 같이 골라야지. 이게 보여. 3대 게임, 리겜, 격겜, 슈팅 게임 이 게임들 고인물은 진짜 못 따라가겠어? 아, 고인물 게임 못해. 커비가 치킨 박스에 들어갔다. 난 오락실에서 길티기어 메이로 니가와 하다가 체어샷 맞고 격겜 접었어. 너무 많이 하셨구나. 난 잡기 좋아해서 킹오파는 고로랑 야시로만 했는데 아 추억이다 추억. 그 박스만 보면 들어가 있네.
아. 오늘 치킨 시키면 냥이도 같이 배달 와서 강제 집사되나요? 아니요. 자, 이거 이제 치고 올게요. 냉장고에 넣고 오겠습니다. 어우, 매콤해. 아, 자.